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 분야는 양자광학과 양자정보이론인데요. 빛의 양자적인 성질을 연구하고 또 여러 그 물리계들의 비고전적인 성질, 양자적인 성질들,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양자정보 기술을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연구들을 합니다. 처음 뭐그 단어를 들었던 것은 중학교 때죠. 그렇지만 그때는 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랐고요.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양자역학 강의를 들으면서 접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그 강의를 들을 때도 이렇게 뭐 수식 따라가고 뭐 계산하고 시험 보고 하기는 했는데 그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할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듣고 조금 더 양자역학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혼자 조금 그좀 두꺼운 교과서 같은 것을 다시 보면서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나가면서요. 그때 양자 중첩이라든지 양자 얽힘 같은 그 개념들을 접하고 아주 신선한 그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떤 충격? 그러니까 중첩이라는 것이 정말 그 고전적인 세계에 어떠한 대응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당혹감이랄까요? 그래서 뭔가 미지의 세계가 열리는 듯한 전에 뭐 경험하고 또 이해해왔던 그런 세계와는 다른 그러한 양자 세계에 대한 그런 신선한 경험이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죠. 그리고 경험이 축적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직관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직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런 경험적 직관과는 너무나 반대가 되거든요. 그 경험적 직관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요. 제 막내딸은 지금 8살인데, 걔는 그 하늘을 나는 코끼리가 있대라고 하면은 아마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으시겠어요? 우린 안 믿잖아요. 우리의 경험적 직관과 위배되는 것은 우리는 그잘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글쎄요. 양자역학을 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려면은 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이 말이 글쎄요, 그렇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입자라는 것, 그리고 파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델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거죠. 어떤 현상 혹은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자 모델 혹은 파동 모델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입자라는 모델을 가지고 잘 설명을 했습니다. 전자를.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파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면모도 가지고 있고 파동의 면모도 또 나타나고. 그래서 입자 모델로도 완전히 설명이 안 되고 파동 모델로도 완전히 설명이 안 되고 양자역학의 그틀 안에서 이게 파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입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전자를 조금 더 완전하게 묘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한테 물어본다면은 글쎄요, 나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양자 중첩이라는 게 이게 설명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요. 고전적인 그러한 세계에서는 어떤 물리계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어떤 정해진, 주어진 시간에 하나의 상태에만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제 손이 뭐 이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한쪽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역학에 따르면은, 뭐가 가능하냐 하면은 이두 상태, 이쪽에 있는 상태와 이쪽에 있는 상태의 중첩 상태에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첩이 그럼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양자 중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실 대답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러면은
이쪽하고 이쪽에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하기도 좀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그냥 모를 뿐이냐, 그것하고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and도 아니고 or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적인 어떤 세계에서의 대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설명은 좀 생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한데요. 근데 사실 더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양자 중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양자 입자가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입자만이 아니라 파동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그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의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양자 중첩을 보다 더 근본적인 것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자로도 보이고 파동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논리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양자 얽힘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 고전적인 상관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양자적인 상관관계죠. 고전적인 물체들도 어떤 혹은 어떤 사건들도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개의 이제 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각각을 상자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막 그 섞은 다음에 하나는 멀리 있는 다른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공이 빨간색이면은 저쪽에 건너간 공은 파란색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파란색이면은 저쪽에 간 공은 빨간색이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양자 중첩에 의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전적인 상관관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자 얽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양자 얽힘은 실제로 아주 그 양자 정보 처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기도 했죠. 최근까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그 이야기 안에 양자 얽힘과 중첩의 개념이 다 들어있긴 합니다. 원자와 고양이의 그 얽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어 있는 고양이 상태와 살아있는 고양이 상태의 이제 중첩,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초점은 여기서는 얽힘보다는 거시적인 그 물체, 거시적인 어떤 물리계, 고양이와 같은 것의 양자 중첩, 이것이 이제 초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자 중첩이 이제 원자나 전자나 이런 광자와 같은 이런 작은 것들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같은 그런 거시적인 물리계도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된 그런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이 슈레딩거가 던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고요. 아인슈타인도 양자역학이 이제 실험적인 결과를 예측하는 데 아주 뛰어난 그런 이론이라는 것을 당연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불완전한 이론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완전한 이론이라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에는 그 모든 물리적인 실제들을 다 묘사할 수가 있는 그런 이론이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은 예를 들면은 운동량과 위치, 이 두 물리량을 하나의 물체가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된 그런 상태로 가지지 못합니다. 즉, 어떠한 물리계가 위치도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고 운동량도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양자역학 이론에 의하면은. 그럼 이것이 자연이 원래 그런 것이냐, 아니면은 양자역학 이론이 불완전한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그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 이론이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고, 언젠가는 더 완전한 이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많은 논쟁과 실험을 통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자연은 원래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